안녕하세요, 코다리 강정입니다. 오늘은 테러 스테이지는 워리어 공략을 하지 않고 소총병으로 클리어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부스트 안한 상태이고요. 6소총병에 2 메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테러 공략 10단계 시작합니다. 우선 소총병한테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건 역시 화염방사기겠죠. 화염방사기랑 제가 볼때 일단 충격포, 로켓 발사기도 조금 치명적이고요. 로켓 발사기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저격탑, 박격포도 조금 어려워요. 은근히 짜증납니다. 10단계는 근데 별로 볼게 없네요. 그냥 뭐다 부수고 시작하니까. 별로 공략이라고 할게 없네요, 그냥. 그냥,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다 하니까. 은근히 데미지도 세죠. 다음 11스테이지입니다. 이번 거는, 아무래도 왼쪽으로 돌아가라는 것 같은데요.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공격하겠습니다. 뭐 여기도 한방더 해주고. 기관 포탑을 부순 다음에 충격탄. 바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연막 뿌려주면서 위로 가면서 연막 한방 더. 그냥 본부 점사하면 될것 같네요. 다음 12단계입니다. 화염방사기하고 기관포탑하고 박격포가 굉장히 많죠. 제가 소총병이었으면은 아마 여기서 포기했을 것 같네요.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박격포부터. 다음에 충격포를 없애고 웬만하면 화염방사기를 안 건드리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방, 두 방, 한방 더, 한방 더. 다음에 플레어 오른쪽으로 날리고 바로 상륙해 줍니다. 소총병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병력이 상륙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체력 회복 한 방, 두방 정도면은 두방 정도의 메디까지 힐이 있으면은 화염방사기도 밀어붙일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화염방사기가 무서운 게 아니고 박격포가 정말 무섭습니다. 자, 여기는 살짝 가려주고요.
다음 13스테이지입니다. 뒤쪽에 박격포가 조금 많고 앞쪽에 화방이 있고, 근데 오른쪽에 약간 뚫려 있는 걸 보니까 소총병 유저라면 일단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할 겁니다. 저는 그냥 밀어붙일 거예요. 소총병 유저라면은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클리어 확률이 일단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처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에너지가 없네요. 다시 들어갑니다. 제거하고 이쪽에 하고 이렇게. 제가 에너지 계산을 방금 잘 못해가지고 충격탄 일단 한 방은 쓸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해놓고 들어갑니다. 바로 충격탄 한 방. 이런 건 그냥 회복시켜주면서 밀어붙입니다. 확실히 지금 메딕이 만렙이 아닌데도 지금 성능이 좀 괜찮아 보여요. 다음 14스테이지입니다. 아마 많은 소총병 유저분들이 여기서 절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네요. 우선 본부 바로 왼쪽에 있는 저격탑부터 제거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에너지가 조금 여유가 되시면은 박격포까지 제거하고 들어갑니다.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성광탄을 뿌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연막 5방 정도. 자, 연막이 부족하면 한방 더. 체력 회복 바로 시켜주시면서. 자, 충격탄을 지금 쏩니다. 상당히 어려운 미션이에요. 소총병은 웬만하면 14를 넘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다음 15단계입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네요. 이건 그냥 중간에 척탄병을 하나 끼워서 가는 게 제가 볼땐 나을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척탄병이 조금 섞여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일단 로켓포부터 최대한 정리합니다. 근데 일단 로켓포를 제거한다고 해도, 아니, 로켓 발사기를 제거한다고 해도 나머지 저격탑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저 레벨 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정도만 정리해놔도 끝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이렇게. 연막을 좀 이상한 데다 뿌렸죠. 바로 체력 회복 시켜주시면서, 누르면서 올라갑니다. 체력 회복 한방 더. 메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화염방사기가. 그리고 충격탄을 쏘시고, 다시 한번 체력 회복. 자, 바로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연막 한방 뿌리면서 충격탄. 바로 본부 직접 공격합니다. 솔직히 조금 힘들기 시작한데요, 이제. 16단계부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다음 16스테이지 가겠습니다. 우선 로켓이 정말 거슬리네요. 특히 이거, 1호캡부터 일단 제거합니다. 로켓을, 이게, 피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관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충격포도 제거하고, 한방 더. 그 다음에 쫙 내립니다. 우선 로켓을 최대한 묶어놓는 게 중요해요. 자, 한방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로켓 한방 더. 체력 회복. 네, 꽤 힘들 것 같죠? 이게 아무래도 주카가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클리어는 하려나 모르겠네요. 네, 아주 간신히 클리어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거의 전멸했죠, 이 정도면. 다음 17단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소총병으로 진행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만약에 한다면은 소총병에다가 척산병 정도 더 끼워서 할수 하면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척산병이 적어도 한 8레벨 이상 될 때까지는 소총병을 일단은 내버려 두기로 하고요. 척탄병이 레벨이 좀 높아지면은 그때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워리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뢰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화방으로 올라갑니다.
한방, 두방, 세방. 바로 본부로 이동해 주시고요. 구급 상자 한방 던지면서 충격탄 한방, 두방, 세방. 구급 상자 한방 더. 다음 18단계입니다. 우선은 로켓포로 한방 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내려줍니다. 연막탄 한방 정도면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연막탄 한방 더. 그 다음에 본부로 올라갑니다. 두 방이면 됩니다. 체력 회복 시켜주시고요. 충격탄 두방 정도. 여기서 딜이 모자라시면은 충격탄을 한방더 쓰셔도 돼요. 다음 19단계 공격하겠습니다. 여기 화염방석이 레벨 낮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유닛의 힌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워리어의 힌트인 것 같네요. 우선 지뢰부터 제거한 다음에 본부 옆에 지뢰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지금 저는 도핑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부족하니까 일단 조금 위험하더라도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면서 가겠습니다. 그다음 본부 바로 밑에 있는 보초탑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바로 본부로 이동합니다. 자, 충격탄 지금 쏴주시고요. 네, 부스트가 없으니까 조금 힘든 것 같지만 네, 그래도 클리어는 할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부스트가 있으면은 일단 충격탄을 4번을 쓸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깨질 것 같네요. 자, 마지막 20단계 테러 스테이지 공략 들어가겠습니다. 20단계 치고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본부에만 가면 끝날 것 같네요. 우선 지뢰부터 제거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연막 두 방. 내려주시고, 한방 더. 기관 포탑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화염방사기로 이동하고, 바로 본부로 이동하면서 연막 두 방을 순서대로 뿌려주세요. 바로 체력 회복시켜 주시고요. 자, 충격탄은 역시 충격포에다가 써야겠죠? 나머지 체력 회복시켜 주시면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20단계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8단계랑 19단계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거 솔직히 소총병에다가 척탄병 조금 있으면은 이것도 클리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척탄병하고 매딩 레벨도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소총병으로 클리어하는 거는 힘든 걸로 판단이 됐고요.
제가 나중에 척탄병하고 메딕이 레벨이 조금 높아지면은 그때 다시 소총병, 척탄, 메딕 이렇게 조합을 짜가지고 다시 공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러 스테이지 공략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코다리였습니다.